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건절이 왔습니다. 73년 전 바로 이날 새조선의 하늘가에 우리의 국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렸습니다. 성스러운 남홍색 공화국기가 창공 높이 퍼덕이는 이 나라의 하늘 아래서 온 여러 세대의 국민들이 애국의 피와 땀으로 조국 청사를 빛내어 왔습니다. 협사인은 만난 시련을 뚫고 했죠. 마침내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와 더불어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위대한 우리 기술로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추동해 나갈 미더운 국가과학원의 노농초기군 종대가 김승진 원장을 선두로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세계를 앞서 나가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맹렬히 벌리고 있는 우리의 과학자들도 오늘 혁명의 총대를 들어주고 열병대오에 서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노농초기군 총대가 승정교 문화상을 선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화면과 무대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낯익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김일국 체육상을 선두로 한 체육인 노농초기군 종대입니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이 결전의 그날에는 총대로 조국의 운명을 지킨 맹세를 안고 열병광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책임 비서를 선두로 한 김일성 종합대학 노농초기군 종대입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 조율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지닌 용남산의 아들, 딸들이 나갑니다. 청창을 틀어쥐고 척척척 발걸음 드높이 나가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치공업종합대학 노농초기군 종대입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도 조국 방위의 성스러운 대전에서도 언제나 제 일선에 서 있을 이들의 만만한 투지가 전진하는 대오에 그대로 비켜 있습니다. 리성욱 조국당 비서가 대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화의 불구름을 헤치며 소년 빨치산의 노래를 높이 부르던 소년 근이 돼 소년 빨치산 대원들처럼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를 굳건히 지켜갈 맹세 안고 광장으로 씩씩하게 들어서고 있는 붉은 청년 근이 대원들의 장한 모습입니다.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열병식 광장으로 국가 방위에 힘이 난 역량인 우리의 미더운 안전무력 열병 총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령의 붉은 방패, 붉은 맹수가 되어 수령포위, 제도포위, 인민포위의 사명을 다해가고 있는 정령의 포위자, 계급투쟁의 전처병들, 사비안전군 중대가 위풍당당히 나갑니다. 뜻깊은 공화국 창건자를 맞으며 엄결에도 그리던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동지의 사열을 받게 된 무한한 영광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사비안전군 특별기동대의 종대입니다. 하늘들이 오늘은 아름다운 추억 속에 경축의 꽃바다 속에 펼쳐집니다. 이런 세도를 쓸 상대의 경축한 감격과 환희가 우렁찬 만세 함성이 되어 하늘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천만 심장이 폭풍 같은 환호성 터져올립니다. 뜻깊은 이